주체적 핵을 무력 강화의 새 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 종이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성대의 진행.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탁월한 영도 밑에 우리 공화국의 건국 역사에 일찍이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며 위대한 부흥 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려정 후에 주체적 해군 무력의 급속한 발전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새로운 위력적 실체가 출현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시기의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돌쓸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첫 수중 핵 공격 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창의 서막을 알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기약적으로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더팀없는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시위된 잠수함 진수식은 9월 6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리병철 원수, 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김용식 해군대장 등 당과 정부, 군부지도 간부들의 참석하에 해군 동해함대 지휘관 해병들, 봉대 조선서의 전체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들끓는 환희와 감격 속에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타신 배가 동해함대 전투함선들의 엄호 속에 진수식장을 가까이 했습니다. 진수식장에는 자립적 국방공업, 혁명공업의 거창한 발전을 이끌어 우리의 국유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인 핵무력을 더욱 장성 강화하고 국가의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져 민족의 세계적 수건을 성취해준 위대한 어머니 당 조선노동당에 대한 여우라 같은 감사와 흠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진수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하를 휘어잡으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에 대한 여우라 같은 사랑과 믿음, 부국 강병을 위한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위대한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시는 강철의 영장, 탁월한 인민의 용도자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해군병의 위병들이 장장 70여 성상 가없이 놀분 조국의 바다를 지켜 싸워온 해군 장병들의 고귀한 넋이 승대어 있고 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필승불필 상징으로 빛나는 라몽세 공화국기를 서서히 개양했습니다.
이어 조선인민군 해군의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이관할 때에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리병철 원수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중함 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 용웅호로 명명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이관 증서를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중함 전대장에게 수여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진수식을 축하하는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공대 잠수함 공장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 동지들, 영웅적인 우리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잠수함 지휘관 해병 동지들, 진해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 해군 무력에 있어서 실로 의의가 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맹근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 조국의 바다 푸른 물에 자기의 이름과 몸을 적시는 역사적인 시각이 왔습니다.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 용함 저 실체가 바로 지난 해군전에 언급한 바 있는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 잠수함의 표준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백해 있던 핵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이 지금껏 알지 못한 우리 시기의 새로운 공격형 잠수함이라는 사실은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발전 전망적인 핵잠수함 건조 계획과는 별도로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모두 이렇게 현대전에서 마땅히 중대한 역할을 놓을 수 있는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 잠수함들로 개조하려는 구상은 우리 당 제8차 대회가 밝힌 해군 무력 강화 노선의 일환으로서 저비용 첨단화 전략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잠수함들을 다 이 잠수함과 같이 무장체계와 잠항작전 능력을 갱신하고 최대로 향상시켜 전망적인 국가 해군 무력 구축에서 중대한 이익을 담당하게 하자고 합니다. 이는 국방경제전략상 측면에서도 최대 효율을 보장하는 혁명적인 조치로 혁명적인 해군 무력 발전 전략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해군의 전략과 국가 방위 전략, 전쟁 계획의 군사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된 이 잠수함은 각이한 위력의 핵투발 수단들을 가량 탑재하고 임의의 수중에서 적대 국가들을 선제 및 보복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 무력의 핵심적인 수중 공격 수단으로서의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로운 실체를 바로 봉대 조선의 혁명적 노동계급이 장건 75 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선 노동당과 그의 혁명공업 전사들이 숭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 투쟁으로 출산한 선진 해양강국 건설 대업의 첫 산화입니다. 이제 저런 잠수함들이 신형 잠수함들과 어깨 나란히 우리 영해의 곳곳에 진을 치고 아름답고 풍요한 우리의 바다를 옥척으로 지키며 정예 핵수중 함대들이
적들의 침략 함대들을 고축하게 될 것을 그려만 보아도 정말로 통쾌합니다. 얼마 전부터도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의 제2차 혁명을 예고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 해군 무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는 날, 자기 발전의 도약기를 맞이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난 8월 28일을 기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무력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한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눈앞에 분명한 실체로 보여주었습니다. 동지들이 여러 같은 애국 충성으로 받들어 올린 이 성과는 우리 인민 해군의 급속한 전력 확대와 더불어서 핵 억제력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 국가 방위력의 비약적인 향상을 기약하는 대사변이며 실현 속에서 억척같이 다져온 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비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 중요 목표의 또 하나의 고지를 빛나게 점령함으로써 해군 무력 강화의 새 전성기의 서막을 열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75성상의 영광을 더해준 봉대 조선의 혁명적 노동계급과 모든 관계 일꾼들을 비롯한 군수공업부문의 전체 동지들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온 나라 인민과 더불어 뜨거운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의 이 경이적인 성과는 우리 해군 무력의 장래 운명과 우리 국가의 해상 방위권 수호에 있어서 참으로 중대한 시점에서 이룩된 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실로 큽니다. 얼마 전 해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축하 연설을 하면서도 강조했지만 해군 무력의 급속한 발전 성과를 쟁취하는 것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함선 발전 추세를 보나 최근 적들의 침략적 기도와 군사행동 성격으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방위의 최우선 중대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은 자기 발전 행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단계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철두철미 영해 방위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 해군의 사명에 맞게 잠수함 공업에서도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른 잠수함을 많이 모아 적들이 쳐들어오면 인력에 처물릴 수 있게 준비시키는 방향에서 소형 잠수함 건조에만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몰락없게 변천하였으며 해군의 무장 장비와 작전 양상도 우리의 의지도 달라졌습니다. 하건하건대 앞으로 5년, 10년 후간에 해군이 변하는 시대를 만들어야만 다른 군종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벌어지는 바다 싸움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상에서의 자위권을 확실히 행사하자면 우리 해군의 확고한 사상 정신적 우세에 군사 기술적 장성이 반드시 동반되고 따라서야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핵무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해군이 얼마나 빨리 핵무장을 갖추는가, 다시 말해서 위력적인 핵 잠수함을 취역하는 것이 오늘인가 내일인가에 따라 우리 국가의 해상 자위권이 제대로 행사되는가 유명무실해지는가, 영토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운명적인 국사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서 당중앙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해군 무력 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을 결심하고 그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선택으로서 현존 중형 잠수함들이 탑재 무장 체계를 바꾸어 우리 시기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갖출 방도를 모색하였습니다. 잠수함에서는 동력 체계와 잠항 속도와 항해 장비 수준 등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통칭 이것을 작전 능력으로 평가되지만 또한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본으로 되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이렇게 전투 서열에 세울 때 대하여 내가 이곳에 와서 과업을 준 지 이제는 4년이 지났으며 당 대회가 이 계획을 승인해 준 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핵무력 건설에 간구한 장정에서 나와 생사 고락을 같이한 공대의 노동 계급은 이번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장 훌륭한 결실로서 당 중앙의 기대에 충실히 보답하였습니다. 해군 무력의 장래와 조국의 안전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점에서 당 중앙이 내린 중대 결심을 절대 지지하고 우리 당의 군사 전략 사상과 기도를 실천으로 옹유한 동지들의 공적은 실로 거대하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당에서 요구하고 방향만 주면 그 어떤 투쟁에도 분투 헌신하는 동지들과 같은 믿어온 혁명적인 노동 계급이 있어 우리 해군 무장 장비가 수십 년 진보하는 특대 사변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장장 70여 상상 영쪽 조선인민군이 아로새겨온 백전백승의 영광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지들은 가 없는 바다에 선열을 뿌리고 목숨 바쳐 조국을 사수할 각오로 충만되어 있는 공화국 해병들의 영웅적인 전투 정신이 승리라는 감높은 영예로 불멸할 수 있게 하여준 참된 애국자들이며 동지들의 공헌은 해군사의 자랑스러운 승전 기록에 뚜렷한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쌍한 용성과 용감성, 멸적의 투지와 용맹으로 충만된 공화국 해군의 전투적 행로는 이제 각이한 타격수단들과 전술 및 전략 핵무기까지 장비하고 운용하는 종합적인 전력을 갖추고 무적을 자랑하는 백승의 역사로 길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못지않게 우리의 적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들이 우리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마다 잠수함의 능력을 거들며 별의별 악담으로 폄훼하면서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보려고 했고 그 무슨 불법이라는 감투를 씌워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했던 것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가장 첨예하고도 결정적인 전장으로 되고 있는 바다에서 저들의 군사기술적 우세를 어떻게나 유지해보려고 했던 목적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토록 바라지 않았고 제일 두려워했던 현실에 직면하면서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 전력의 현대성을 계속해 보여줄 의지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가슴 벅차고 긍지스러운 경사에 접하고 보니 오늘을 위해 바쳐진 고결한 억과 숭고한 헌신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이 가슴을 파고든다고 하시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와 피와 땀이 바쳐졌으며 이 영광의 진수식에 이르기까지 넘어온 힘겨운 고비들은 그 얼마였습니까? 동지들과 함께 하여온 우리식 핵무력 건설의 그 못 잊을 여정에는 모색과 탐구의 긴긴 밤들도 있었고 입술을 피나게 깨물며 감내해야 했던 실패와 그러해서 더욱 귀중하게 여겨지던 성공의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 봉대 잠수함 공장의 노동계급과 함께 써온 파리사 영웅함의 전투 기록장만 보아도 이 잠수함에 장비된 하나하나의 무장체계들의 피절기에 고여있는 애국의 진정과 악짐없는 노력을 역력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온 우리 군수노동계급과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수많은 이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의 길을 일순의 동요나 낙심도 없이 꿋꿋이 걸어 이루어낸 모든 성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창피한 진수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신형 공격 잠수함에 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친 열사들의 심원이 두텁고도 굳건하게 적층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총성과 노력을 다해온 모두의 헌신에 떠받들려
오늘 영웅 조선의 첫 수중 핵 공격 함선이 우리 앞에 솟아올라 드디어 조국의 신성한 영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친 이런 숨은 애국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여야 하며 우리 당과 공화국의 역사에 그들의 투쟁과 공적을 역력히 아로새겨야 합니다. 용숙인 국방공업 전사들과 해군 장병들, 바야흐로 우리 해군 앞에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위하는 육해공군의 3대 축 가운데 한 개 축의 전도가 우리의 근무 실천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온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공업의 가열증 도약을 결심하였습니다. 함선공업의 중흥은 너는 물러설 길이 없고 반드시 실현시켜야만 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 최근대 과제입니다. 우리는 제841호 함해 건조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기술에 토대하여 모든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그야말로 일거에 기존 잠수함들이 핵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을 조국과 인민의 안녕은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해 수호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해양당국의 군종집단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 방어와 해상경계 근무, 해상공격 작전 수행에 필요한 여러 종의 각이한 현대적 함정들을 계획적으로 모아내어 해군에 속속 취역시켜야 합니다. 이를 함선공업 부분이 전적으로 맡아 완벽하게 실행함으로써 우리 해군 무력이 하루빨리 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기필코 변하도록 담보해 줘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전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담보해야 할 것이며 우선 여기서 관건은 현대적인 기관공업의 창설을 촉진하여 함선기관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해군 함선들의 동원성과 기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진시대의 신형 함선기관들을 적극 개발 생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선소들의 개건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장 사업을 적극 내밀어 함선공업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 목표들을 앞당겨 점령하며 강판을 비롯한 함선건조용 자재와 설비들이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명주를 걸고 줄기찬 돌격전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함선공업은 국가 경제력의 총체이고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이며 오늘에는 새세기 함선공업의 창설에 조금이라도 보탬하는 것이 참된 애국입니다. 온 나라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가 다 떨쳐나 함선공업 부분과 해군 강화 사업에 힘껏 돕고 떠밀며 함선 헌납 운동도 장려할 때 진짜로 시대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장장 반세기 혁명적인 투쟁 실천으로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해온 동대 조선의 용적 노동 기급이 함선공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뤄내는 데서 마땅히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기금은 다시 한번 분발하고 줄기차게 부투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알 수 있게 점령해 나가버려서 자기의 영예로운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잠수함 해병들은 새로 취역하는 잠수함들의 정통하고 경상적 동원 준비를 완비하여 수중에서 공화국의 해양 주권과 안전, 국익을 철저히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해군 장병들이 고도로 앙양된 열의와 영해방위, 혁명전쟁 준비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대를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 해군 무력과 함선공업의 비약적인 상승회로 향한 야심찬 항행의 닻은 올랐습니다. 당중앙이 가리키는 승리의 항로, 영광의 진로를 따라 노도치며 나아가는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국방과학자 대군으로 하여 조선노동당의 웅대한 해양강국 건설 위협은 빛나게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술핵 공격 잠수함 제841호 김군옥 영웅함의 진수식을 축하하면서 김군옥 영웅함의
안전항해와 무혼을 기원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전체 혁명공업 전사들과 해군의 장병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75돌을 앞두고 경축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공화국의 역사에 도약의 새 모습을 새길 주체조선의 함선공업과 영웅족 인민 해군의 앞길에 영광과 승리가 있으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축하 연설을 마치시자 여러 가지 분출한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정이 만세 함성으로 터져오르며 진수식장을 진단했습니다. 홍대 참수함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계급은 우리식 참수함 공업의 발전 방향과 신용 참수함 개발 방도를 흔히 밝혀주시며 해군 무력 강화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진수식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 잠수함 공장 책임 일꾼들과 함께 역사의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병철 원수는 공장 지배인들로부터 진수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받고 진수를 명령했습니다. 진수! 진수 신호가 내리자 해군 무력 강화에서 사변수 의의를 가지는 역사의 순간을 체감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담아 꽃보라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적 국방건설 정책을 선결한 양심과 의리로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나아가는 군수노동계급의 충성과 애국의 무진한 힘과 열정이 있어 공화국 창건 75돌을 앞두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다시금 과시할 수 있게 됐다고 거듭 평가하시고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세기 함선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진짜배기 애국자 영예 방위의 병기창을 지켜선 일선 전투원의 감 높은 영예를 계속 빛내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9월 7일 시험 항해를 위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전술 핵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부두에서는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인도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 함대가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의 영해 분기와 영해 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김성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김용식 해군대장과 정치위원 김창국 해군중장, 조선인민군 해군 동서해 함대 지휘관들, 수중함 존대의 군정지휘관들이 경모의 정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김성은동지께서는 전술 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함해 무장 체계와 잠함 작전 능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혁명 무력 건설에 중핵적 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전술 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 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해군 무력의 첫 세대 영웅 지휘관이었던 김군옥 영웅의 이름을 아로새긴 잠수함의 지휘관 해병들답게 전 세대의 위대한 해병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준비에서도 혁명전쟁 준비 완성에서도 해군의 본보기 전군의 모범이 되며 영웅 해군의 새로운 신화를 계속 앞장서 창조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잠수함 전체 해병들과 함께 김군옥 영웅함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군옥 영웅함의 전체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어떤 대적도 압승할 무족의 보검을 쥐어주시고 몸소 한해까지 오르시어 안전항해와 무운을 기원해 주시며 백전백승의 한로를 밝혀주신 위대한 용장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핏줄기로 간직하고 바다의 결사대 해군의 억센 주먹으로 영영 떨쳐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5돌을 앞두고 진행된 전술핵공격 잠수함의 진 소식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 주체적 해군 무력의 강화 발전사와 국가핵무력건설사의 특기할 역사적 사변으로 선진 해양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회로의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 의의 깊은 계기로 조국 청사에 아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